안녕하세요, 나비다입니다. 자, 이번에 소띠 좀 기대들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 기대들을 하실까요? 소띠들이 신축년까지 삼재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삼재에서 벗어나고 싶잖아. 네. 그러면 임인년 들어와서는 뭘 바라겠어? 돈이죠. 그렇죠. 금전이 들어오나. 네. 아니면 얼마나 그동안 고달프게 살아냈던 거 얼마나 조금 좋은 일이 있을까? 그렇죠.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들어오는 게 너무 없었단 말이야. 수입이 그만큼. 네. 가지고 너무 자제감이 빠지고 힘든 날 나날이 있었지만 이민년부터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. 네. 이민년 들어서는 활기차게, 힘차게, 열심히 가시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. 진짜로. 내가 해가 바뀌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금전 관련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. 그렇죠. 거예요. 이분들은 장사를 하신 분들 같았으면은. 네. 사업문이 좀 열려요. 그동안에 침체했던 것이 올라온단 말이야. 삼재 때 침체에서 묵혀 있었단 말이야. 네. 땅속에 숨어 있었어. 네. 근데 이제 싹을 트고 나오는 형국이란 말이야. 좋습니다. 나이로 따졌을 때 소띠분들 중에 요 나이가 정말로 베스트하는 나이도 있으시죠? 아, 소띠 있죠. 호명해 주세요. 50살.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네요. 네, 개축생입니다. 이민년 들어서는 정말 괜찮아요.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대 분들이 사회생활을 좀 열심히 해놓으신 분들이 좀 앞으로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? 그렇죠. 아니요. 그렇죠. 보상이 된다는 거죠. 네. 그동안에 내가 해놨던 거 있잖아요. 네. 하나 맞고 나면 또 하나 맞고 이 세월이 몇 년 지새 왔어요. 네. 그러나 이민년 들어서는 이제 내가 씨를 뿌려놨던 거 인삼을 거둬들이는 형국이란 말이야. 네. 그러면 당연히 금전이 따르고 물질적으로 모두 따라오겠죠. 그렇죠. 괜찮단 소리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. 소띠분들 다른 나이 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뭐 고만고만한가 이렇게 또 반발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걸 또 한번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래요. 소띠분들 그다지 올해 그렇게 다 나쁜 건 없습니다. 네. 그냥 지금 얘가 내가 살아왔잖아. 네. 살아온 만큼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잖아. 네. 앞으로도 괜찮아. 이 50살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삼재 지나면서 한 가지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. 죽지 못해서 살았단 말에 딱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. 허나 이민년 들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내가 그동안에 묵혀놨던 거 하나하나 풀어가는 형국이고 물고가 풀린 형국이다 그래. 걱정하지 마시거라. 염려 마시거라. 건강 챙기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. 소띠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2022년 모든 분들 대박 나실 거니까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여기까지 나비당이었습니다.